아우 비 엄청 오네. 11월 16일 하늘에서 비가 오네요. 주룩주룩. 형 유튜브 몇 만이에요? 지금 87? 117만 유튜버의 삶. 예, 그리고 오랜만에 잘생긴 미대 오빠 제 동생 충재 씨가 나왔습니다. 예전에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이 친구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설명을 또 한번 드릴게요. 예, 제가 이제 20대 때 미술학원 강사하던 시절에 여학생들 사이에서 전설적인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얼굴이 반딧불 궁뎅이처럼 빛이 들어오는 사람이 한 명 있다 그래서 봤더니 정말 얼굴에서 빛이 나더라고요. 반딧불 배때지가 얼굴에 달려있는 뭐 그런 느낌? 뭐 그때부터 지금까지 인연이 이어지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야, 이거 옛날부터 입던 거 아니냐, 야상? 네. 한 15년 입지 않았어요, 이거? 23살 때부터 입었으니까, 오래 입었네요. 한 3년 전에 새 걸로 또 샀어요. 똑같은 거를? 예, 좋아가지고. 사실 충재 씨가 집이랑 작업실 말고 동선이 없어요. 집 작업. 가끔 이제 골프 치고 그래서 집을 가려고 그랬더니 아, 집은 조금 노출하는 게 그렇다 해서 작업실 가려고 했는데 지금 작업 중인 작품이 공개를 하면 안 돼요. 공개를 하면 안 된다고. 그럼 뭐 할까 해서 아, 그럼 오늘 등산이 나가자 했는데 비가 옵니다. 일단은 전시회가 하나 있어서 전시회 보고 그 다음 일정이 내가 핸드폰이 깨졌거든? 핸드폰이 아씨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개박살나. 안 켜져요 아예? 전화 오면 진동은 와. 근데 목소리가 안 들리더라고. 또 진동이 왔어. 연락이 지금 온 건데 핸드폰 같이 고치러 갈래요? 일단 전시회 그래도 왔으니까 전시회 보러 가자. 전시회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전시가 아니야. 광고 몰입형 체험. 미국, 영국, 이탈리아에서 500만 명이 왔다 갔다 해. 등춘 서커스처럼 이렇게 돌면서 하나 봐, 전 세계를. CNN이 선정한 꼭 봐야 될 11개의 전시 중에 12개의 전시 중에 하나래. 가까? 갑시다. 네, 우리들의 영원한 화가 미스터 방고, 예, 빈센트 방고 전시에 왔습니다. 짜자자잔. 와, 하, 세상에 고보다 빡친 화가가 있을까? 살아있을 땐 그냥 그림 딱 하나 팔고 죽고 나니까 이제 전 세계 투어를 하면서 이제 이걸 하니 1000억이 넘잖아요 지금. 이젠 거의 뭐 돈 주고도 못 사잖아. 돈 주고도 못 사는. 하지만 살아있을 때는 개그지로 살다가 권총으로 자살하고 불행의 끝이다. 너 만약에 고우처럼 죽어서 인정받을래? 살아있을 때 인정받을래?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죽어서 잘 되면 덕을 보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고우처럼 살래? 아,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 그치? 고우처럼 못 살 것 같아. 이미 그리고 너 고우처럼 못 살아. 너 이미 집도 있고 차도 있잖아. 아, 집은 없어요. 집이 어디 있어 내가. 전세. 월세요? 바뀌었어요. 안녕하세요. 얼마예요? 현장 구매 하시는 건가요? 예. 꽤 비싼데요, 선생님. 아, 진짜 결제 교제하죠. 예. 그래야 평가를 하죠. 1인당 21,000원, 주말에 24,000원이구나. 과연 그 가치가 있는지 정확하게 평가해 드리겠습니다. 아, 씨. 고은은 우리가 자기 죽은 다음에 몇백 년 뒤 사람이 몇만 원씩 내고 입장하는 것도 모를 거 아니야. 근데 진짜 돈복 없게 생겼다. 박복하게 생겼어. 완성이. 충재야, 너 고우에 대해서 좀 아니? 광고시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어떤 분이냐?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한 1800년대에 이제 살았었는데 원래 이제 화랑에서 일을 했었는데 손님들이랑 뭐 맨날 이렇게 싸웠대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이제 회사를 잘리고 조울증이 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늦은 나이에 그림을 시작해서 37살에 예, 권총으로 인생을 끝내죠. 작가로서 생활한 거는 딱 7년인데 이 양반이 그림을 엄청 많이 그려서 하루에 한 5점 정도를 그려야지 이걸 다 그릴 수 있다고 하네요. 그 동생이 있어요. 친동생 태호라고 있어. 걔랑 편지를 맨날 주고받았단 말이야. 그 내용이 엄청 구구절절해요. 태호야, 먹을 빵이 없다. 돈 좀 보내라. 태호가 물감 사줘, 생활비 보내줘. 현실적으로 보자면 좀 사람이 아니었죠. 예술에는 미쳐있어. 예, 광고들의 주옥 같은 작품들이 걸려 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당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표정이 좀 우울해 보입니다. 가난의 냄새가 물씬 나는 그런 얼굴을 그린 자화상. 요거는 호밀밭의 까마귀. 요게 이제 죽기 얼마 안 남았을 때 그린 걸로 하는데 그림이 좀 우울해 보여요. 아, 요건 이제 별이 빛나는 밤. 저도 이 그림 좋아해가지고 저도 좀 그림에 넣어봤었거든요. 별이 빛나는 부동산이라고. 나에게는 부동산이 별보다 빛났다. 뭐 그런 느낌의 작품. 저도 영감을 받았네요. 방고우에게. 고마워요 방고우. 하지만 너에게 수수료도 못 해주고 미안합니다.
근데 저거던데? 내가 봤거든? 전 세계 그 미술 작품 순위 매겨놓은 거 있는데 1등이 뭘 거 아니야? 와, 어렵다. 어려워? 난 되게 쉽게 나오던데. 모나리자? 모나리자. 모나리자. 그게 압도적 1등. 2등이 뭔 줄 알아? 2등이 방고 별이 빛나는 밤. 그게 2등이래. 피카소는 제일 유명한 게 뭐 있었더라? 그 여인을 좋아해. 그것도 있고 게르니카도 유명하고 피카소가 진짜 여러 개다. 그 작품이 많아서. 좀 오래 살았잖아요. 오래 살고 여자 계속 바뀌어. 돈 겁나 잘 벌어. 슈퍼스타에 반 고흐는 여자도 없어. 돈도 없어. 불행해서 또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야, 근데 고흐는 왜 이렇게 해바라기 왜 이렇게 좋아했어? 얘? 그러게, 해바라기를 왜 그렸을까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요. 그치, 해바라기 엄청 집착했잖아. 왜 그렸는가? 왜 해바라기를 많이 그리는지 제가 봤더니 뭐 태양을 좋아해서 뭐 태양이랑 닮아서 뭐 그렸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 태양을 좋아하는 마음은 반 고흐도 저한테는 안 됩니다. 저는 태양이 시계 뜬 날은 무조건 태양이랑 아이 컨택을 하는 사이니까. 이거 뭐야? 여기서 좀... 맞아, 반 고흐 일본 좋아했지? 이 당시에는 일본 문화나 미술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굉장히 힙한. 아, 진짜? 고흐도 좀 힙한 걸 쫓았어? 그래서 막 우키요에 파나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서양 미술 책에 보면 파도 이렇게 손처럼 생긴 거? 그런 데서 이제 이런 인상파 화가들이 또 영향을 많이 받고. 왜냐면 네덜란드랑 일본이랑 그 저거 있잖아. 그 일본 문화 받아들인 거? 근데 이제 서양 문화 받아들인 거. 그게 네덜란드 통해서 받은 거 아니야? 주로 활동은 반 고흐는 프랑스에서 많이 해서. 왜 네덜란드 아니고 또 프랑스 갔대? 유학은 아니잖아. 뭐 유학 같은 개념일 수도 있겠죠. 왜냐면 거기에 예술가들이 많이 모였었고 또 프랑스에서 활동을 하는 게 그 당시에는. 와, 씨. 아, 그러니까 동생 개고생하는데 이제 유학까지 보내준 거네. 동생이 사람 아니네. 아르리 침실. 이때가 약간 좀 상태 안 좋을 때 살던 방이구나. 그랬던 것 같아. 예, 반 고흐 방에 앉아 있는 우리 김충재 군인입니다. 오똑한 이중 코에 쌍수가 있는 매서운 눈매, 개털 같은 머릿결, 각진 턱. 잘생겼습니다. 잘생긴 미남이 미술관에 와서 미술을 즐긴다. 미남과 미술. 한 마리의 공작새를 보는 것 같아요. 아니, 누울 수 있대. 야, 반 고흐 라텍스 써서. 야, 씨. 반 고흐 내가 보니까 가난 코스프레 했네. 편하다, 이 침대. 나도 시트 이걸로 바꿔야겠다. 여기 이제 미디어 방인가 보다. 우와! 오, 이쁘다. 우와! 와, 충전. 오. 크다. 이게 메인인가 봐. 여기가 화면에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넓습니다. 높이는 12m라서 쾌적하고 면적이 2,400제곱미터라 가지고 규모가 엄청 커서 더 몰입이 잘 됐던 것 같습니다. 그냥 참 천재들은 다 요절해, 그지? 그러니까요. 반 고흐가 죽은 나이가 제 지금 나이니까 좀 다시 보이네요. 와, 확실히 이게 멋있긴 하다. 그림 그리고 싶어졌어. 야, 끝나고 형네 작업실 갈래? 그림 그릴래? 근데 막 고흐랑 고객이랑 싸운 적 없어요? 아. 두 분은 싸운 적 없으세요? 많이 싸웠어요? 저희. 어? 내가 너를 언제 써? 맨날 술 먹고. 아, 막 미술 얘기로? 그 답이 없는 얘기로 싸워요. 존나. 그냥 결국 승자도 패자도 없는. 아니, 미술 얘기를 해. 답이 안 나. 답이 안 나. 그걸 계속 떠들어. 새벽 5시, 6시까지 막 하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좀 멋졌어. 네 그림이 맞네, 내 그림이 맞네. 이게 맞냐, 저게 맞냐. 근데 그때 좀 충재 좀 답답하긴 했어. 예, 맞아요. 자꾸 우겨. 설득력이 없어. 지금도 좀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도 우겨. 그땐 심했어. 아니야, 근데 그게 필요해. 너 네 거 이쁘다. 왜요? 내 거 왜 이렇게 어둡냐. 지우개가 없으니까. 우와, 기가 막히네. 여기 이제 저런 거죠. 출근하는 날, 월요일 직장인들의 모습, 요거 이제 금요일 야근하고 나서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을 좀 담았습니다. 우와, 신기하다, 이거. 오. 남쪽 태양 아래에서 드러나는 모든 색.
오우. 불쌍한 방구를 다 보고 밥을 먹으러 갔어요. 우와 맛있겠다. 네, 우리 충재 씨는 잔치국수를 시켰고 저는 시래기 해장국을 시켰습니다. 네, 우리 충재 씨가 식성이 좀 할아버지 식성이에요. 예. 평소에도 뭐 고구마, 옥수수, 뭐 자두 뭐 이런 거 많이 먹거든요. 근데 오늘 역시 할아버지답게 잔치국수. 네, 되게 오래 살 것 같아요. 야 이거 몇 년 탔냐 이제? 저 5, 6년 탄 것 같은데. 5, 6년? 이거 한 4만에 가져오지 않았어? 3만 5천. 지금 몇 만이야? 지금 8만 5천. 많이 안 탔네? 고장 안 나 이거? 또 고장 잘 안 나요. 그래? 이게 또 이게 뽑기 잘못하면 악명 높은 차잖아. 아 그거는 얘는 그 밑에라서 괜찮아요. 아 그래? 아유 오랜만에 탄다. 서초 삼성 서비스센터. 고마워. 출발하겠습니다. 아유 갑시다. 우리 할배 식성 김충재 군이 운전을 해줬고요. 운전도 슬슬 잘 하더라고요. 야, 뭐 작업하는 거 말고 딴 일 아예 없는 거야? 그렇죠? 쉬는 날은? 바쁠 때는 거의 매일 가는 것 같아요, 작업실. 주 7일. 뭐 이렇게 삶의 패턴이 너무 단순하잖아. 자영업자들이 다 그렇죠, 뭐. 출근은 있지만 퇴근은 없는 느낌? 또 가면 또 맨날 밤 늦게까지 하지. 아니요, 안 그러려고 노력 많이 하는데 또 최근에 조금 그랬었어요, 최근에. 돈은 잘 모으고 있어요? 너 뭐 근데 너 골프 치러 가는 거 말고 돈 쓸 일이 없겠다. 그쵸? 저 뭐 이렇게 무력이 많지 않아서. 아 이런 거 하나씩 사. 이런 거 좀 버버리 이런 거 명품 아니야 명품. 이 야상 다 떨어지니까 똑같은 걸 또 사고. 또 아 이거 왜 좋은데 왜 난 이게. 아 그래 아 진짜 잘 어울려. 시계는 없어? 롤렉스라도 하나. 아이 무거워서. 무거워서? 아 할아버지 같아. 은퇴한 지 한 20년 지난 할아버지 같아. 그래도 지금 그 어디야 그 하남시? 거기 작업실을 분양받았잖아. 대출 끼고? 대출이 당연히 껴야죠. 그럼 많이 갚았어? 야금야금 원금을 까고 있죠. 까고 있어? 네 착실하게. 지금 작업하면서 번 돈은 거의 지금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네.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집보다 작업실을 먼저 샀구나. 집은 못 살 것 같은데. 뭐 할 때가 재밌냐 그러면? 분재 이런 것도 좀 관심 있고. 분재? 그 저거 나무 그 손질하는 거? 취미도 그거 노인네 같은 취미고. 또 양봉. 양봉이 뭐야? 벌? 예, 벌, 꿀. 아 그래도 양봉해? 아니 제가 하는 건 아닌데 그럼 보는 게 재밌더라고요. 지금 만들고 있는 거랑 또 이렇게 한번 결합을 해보면 어떨까? 뭐 이런. 그것도 결국에 작업의 일환이네. 야 어렸을 때 얘기 좀 해줄 수 없냐? 어렸을 때요? 왜냐면 지금 네 삶이 뭐 작업하는 거 말고 없잖아 딱히. 사실 그렇죠. 초등학교 때는 어땠어? 초등학교 때도 그림 그렸었어요. 공부는? 공부도 그냥 뭐 중상 정도? 상? 네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화가가 되고 싶었고 나는 좀. 왜? 그 뭐 계기가 뭐야?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리는 거 좋아했대요 엄마가. 근데 어머니가 유아교육을 하셨으니까 집에 이런 그림 그리는 게 많았고 저희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진 않았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재료나 이런 거 가지고 놀고 그냥 그랬던 거죠. 두 가지였어요. 축구하는 거랑 그림 그리는 거 그 두 개를 제일 좋아했어요. 근데 축구는 부모님이 반대하셨고 축구를 못하게 되니까 축구하는 걸 그림을 그렸죠. 미술학원도 아니라 방과후 미술활동 그때 학교에서 하는 거 했었는데 어느 날 선생님이 이거 그림 가져가도 돼? 이래서 네 가져가세요 이랬죠. 근데 그 그림을 어디 대회에 낸 거예요. 그게 2002년 한일 월드컵 기념 일본이랑 문화 교류하는 대회에 낸 거예요. 거기서 상을 받으면서 몇 등 그래도 참가상 이런 거 아니야? 다 주는 거? 왜냐면 그게 초등학생들이 많이 냈을 거란 말이야. 그러겠죠. 뭐 어디 예술의 전당인가 이런 데 가서 전시하고 뭐 이렇게 일본 사람이 목걸이 이렇게 해주고. 거기에서 몇 등? 기억이 나진 않는데 막 최우수 이런 건 아니었고 한 저는 장려상 이 정도 아니었을까? 그래도 전국 초딩들과의 그 그림 콘테스트를 뚫고 올라갔네? 뭐 그랬겠죠. 이야. 그러면서 이제 학교에서도 제 그림 잘 그린데 이런 인식이 되고 낙서한 노트 같은 거 애들이 돌려보고 이러더라고요. 아 그치. 그 항상 교실에서 그림 잘 그리네 국룰이잖아. 애들 돌려가면서 보고 그게 되게 자부심 느끼고 나의 포트폴리오인 거죠 그게. 초등학교 어디였지 이름이? 저 초등학교는 우만초등학교 나왔습니다. 우만초 김홍도였네. 우만초에서는 네가 그림으로 접수했어? 그랬던 거 같아. 우만초 김홍도. 되게 유치한 얘긴데
근데 할머니가 싫어하셨죠. 그림 그려서 뭐 하냐고. 나도 그래서 그림 그리면 가난해진다고. 네. 근데 할머니 되게 웃기셨던 게 제가 이렇게 사람 찰흙으로 만들어 놓은 그게 있었는데 그거를 되게 소중히 여기셨어요. 맞다. 너도 할머니가 너 어렸을 때 할머니가 길러줬지. 네. 그게 어떻게 네 나쁜 길로는 안 빠졌다. 또 왜냐면 너 쫓아다니는 여자애들도 있고 하면은 없었어요. 없었어? 고등학교 때 있었잖아. 없었어요. 없었어? 그 머리가 너무 빡빡이어서 그랬나? 빡빡이 얼굴 까맣고 마르고 그림만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인기 없었던. 그때는 좀 까맸나? 많이 까맸죠. 맨날 축구해가지고. 선크림 이런 게 어딨어? 그때 선크림이 어딨어? 맨날 땀 흘리고 미술학원 가고. 미술 말고 딴 생각은 안 해봤냐? 다른 거 해봐야지 이런 거? 한 번 해본 거 같아, 한 번. 대학원 결정하면서. 근데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런 와중에도. 작업실 갈 때 약간 아직도 좀 설렐 때가 있어요. 멋진데? 미술 얘기 말고 딴 얘기 하자. 계속 미술 얘기만 지겨 죽겠다. 미술 얘기 하루 종일 지행일 미술 보고 왔는데 또 미술 얘기하고. 결혼은 할 거야? 하고 싶어요. 좋은 사람 만나서. 그러려면 제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되겠지만. 넌 좋은 사람이지. 아닙니다. 아우 드디어 왔다 이씨. 드디어 왔다. 아픈 갤럭시를 살려줄 수 있을까? 진짜 핸드폰 없으니까 죽겠네. 예, 서비스 센터 가서 핸드폰 고쳤어요. 여러분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갤럭시 군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30만원 정도 줬는데 액정 새 걸로 갈아주고 배터리도 새 걸로 바꿔줬습니다. 다시 잘 살아보자고. 예, 핸드폰을 고치고 사무실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니? 그럼요. 충재 삼촌 저를 만들어주셨잖아요. 요거를 한 6년 전에 충재랑 저랑 만들었었는데 조금만 지나면 이제 7년이 되네요.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충재랑 같이 있으면은 저도 은퇴 후의 삶을 사는 것 같다? 뭐 좀 그런 느낌을 받아요. 뭔가 모든 욕심이 사라집니다. 이제 올해도 거의 다 끝나가고 연말에 인생팔사 시상식을 할 생각인데요. 연말쯤에 곧 올릴 테니까 재밌게 봐주시고요. 충재님은 다음에 카메라 없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